생각 없이 보험금 청구하면 나중에 불이익 있다고? 에이 설마. 정말? 보마. 보험을 사랑하고 보험인으로서 보험을 쉽게 알리고자 하는 보마입니다. 반갑습니다. 보험금 청구 다들 어떻게 하시나요? 매번 병원 갈 때마다 일일이 청구하는지, 아니면 몰아서 분기별, 아니면 반기별, 아니면 매년 몰아서 청구하는지 되게 궁금하네요. 사람들이 스타일마다 다르기에 거의 대부분 가입자분들이라면 어느 정도의 높은 금액 아니라면 달에 한 번씩 보험금 청구를 하실 겁니다. 부지런한 사람들은 매일 사진 찍고 해당 보험사에 앱을 깔고 바로 전송을 하겠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매번 가기보다는 나중에 몰아서 보험 청구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다는 거죠. 그런데 무턱대고 아무렇게나 보험금 청구하면 나중에 불이익이 있다고요? 네. 아! 네, 맞습니다. 그래서 저 보험왕이 보험금 청구할 때 불이익 안 보는 팁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게요. 끝까지 채널 고정! 앞으로 보험 가입을 추가적으로 안 하실 분이라면 보험금 청구 기간은 3년 이내이기 때문에 언제든지 본인 편한 대로 접수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보험이란 게 완벽한 보험은 없고 답이 없듯이 앞으로 추가적인 보험을 가입할 수 있는 여지가 있다면 매번 청구하는 것이 오히려 독이 될 수가 있다는 거죠. 제가 바로 앞에 영상에 남긴 대로 보험회사는 보험 가입 시 계약자의 선의의 고지를 해야 되는 동시에 보험금 받은, 즉 보상력이 있다면 현재 모든 보험사가 공유하여 반강제적으로 고지하라고 제시를 합니다. 이미 보험사는 아, 이 사람이 어떤 질병과 어떤 사고로 병력이 있는지 전부 알고 있지만 일부러 고지를 하라고 설계사한테 떠봅니다. 만약에 A라는 질병에 보상력이 있는데 B라는 질병에 고지를 했으면 그게 아닌데 A라는 비슷한 질병으로 보상력이 있으니까 고지하라고 이러면서 다시 고지를 하라고 전산에 심사자가 메시지를 남긴다는 거죠. 이 뭔 개소리야! 제가 이 말을 왜 드리냐면, 우선 고지사항은 3개월 이내에, 1년 이내에 검사, 재검사, 5년 이내에 입원 수술, 7일 이상 통원 치료, 30일 이상 약 복용, 임에도 불구하고 보험금을 청구하면 보상력이 뜨고 할증이나 유병자로 아주 불리하게 보험 가입이 됩니다. 그래서 보험금 청구를 할 때는 반기별 혹은 1년에 아니면 2년에 한 번씩 몰아서 하시게 되면 추후 보험 가입할 때 보험회사는 청구하기 전에 피보험자의 병력을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입원, 수술, 7일 이상 통원치료, 30일 이상 약복용이 아니므로 가입자 입장에서는 갑질에 의한 피동적으로 고지가 아닌 원칙적으로 고지를 할 수 있다는 거죠. 다시 말해, 내가 2년 전에 감기로 통원치료를 했으면 고지사항이 아니기에 가입 시에 고지를 안 해도 가입이 됩니다. 보험금 청구를 했으면 보험사에서는 고지를 하라고 하고요. 그렇게 되면 불이익을 받게 된다는 거죠. 그런데 원칙적으로는 고지사항이 아니라는 겁니다. 핵심은 그거예요, 바로. 그래서 몇 번에 한번 청구를 하는 도중에 아직 청구 기간 내에 보험을 리모델링이나 추가적으로 원하실 때에는 고지사항에 해당이 안 되므로 고지를 안 하고 가입을 할 수 있다는 거죠. 물론 입원이나 수술, 장기간 치료를 받을 경우에는 고지사항에 해당이 되고요. 결론을 말씀드릴게요. 병원비가 나왔다면 실손으로 혹은 수술비를 빨리 받고 싶은 거 저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하지만 혹시 모를 추가적인 보험 가입 때문에 불이익을 볼 수 있으니 몰아서 한 방에 청구를 하시면 중간에 보험 가입 시 고지사항에 포함이 안 되므로 유병자나 할증이 아닌 표준체로 아주 저렴하게 가입이 된다는 부분을 설명을 드리려고 한 겁니다. 하지만 언제든지 바로바로 그때마다 청구하면 보험사는 불량 가입자가 여겨져서 보험 거절 혹은 페널티로 할증이나 부담보로 승인이 된다는 점, 이 부분을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의 한주평, 보상 청구는 무서워서 했니?